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국민들의 정신적, 육체적 피로감이 커지고 있습니다. 이런 시국 속에 한국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없는지 고민하는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.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교회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최대진 기자가 들어봤습니다. 장기화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. 코로나19 사태에 적극 대처하고 감염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한국교회는 앞장섰습니다. 국민들을 위해 전국 각 지역 교회들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이웃을 향한 나눔과 섬김에 힘쓰고 있습니다. 뜻밖의 코로나 전염병 사건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저는 잘했다고 생각해요. 단순히 예수 안 믿는 사람을 구원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교회는 생명을 지켜야 돼. 그러기 위해서 교회들이 막대한 희생을 감내하면서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고 모이는 것을 잠정 보류했던 것은 이건 역사에 남는 일을 한 거예요. 그러나 코로나19는 다시 확산하고 있는 상황.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다가올 심각한 경제 위기 앞에 교회의 역할과 책임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. IMF 이후보다 더 심각한 경제 위기를 예언하는 학자들이 많은데요. 그러면 결국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를 생각해보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책임을 이 교회가 져야 될 것 같습니다. 교회는 이러할 때에 모든 불효불급한 재정들을 전부 동결하고 그리고 이제 허리띠를 졸라매면서라도 지역의 빈민을 구제하고 약자들에게 손을 내미는 이런 따뜻한 사랑의 가교가 될 때 훗날 우리가 그때 교회의 도움을 받았노라. 이것이 미래 한국교회의 큰 희망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. 시민들은 어려운 시기에 교회의 도움이 큰 힘이 되고 있다며 한국교회가 어려운 이웃들을 향한 섬김과 나눔이 더 많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합니다. 지역사회를 위해서 많은 부분에서 헌신적으로 가난한 자, 소년소녀, 가장들 또 병든 사람들을 많이 케어를 했었는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더 많은 소외 계층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또 문화적으로도 예수님 복음적인 역할을 많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교회에서 모든 지역사회를 위해서 섬기고 계시니까 감사합니다.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더 섬김과 나눔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정부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외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한국교회가 감당할 역할이라고 목회자와 신학자들은 말합니다. 정말 약자들,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손을 내밀어야 될 때입니다. 정부가 다 감당하지 못할 텐데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그리고 함께하는 우리 교인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작은 디딤돌이라도 마련해 주면 좋겠습니다.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는 어떤 희생도 감내하고 감수하면서 잘 이바지해 간다면 그것이 교회 본연의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한국교회 잘하고 있습니다. 더 잘할 수 있습니다.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.